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화장품과 연고의 유효 성분들이 어떻게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은 피부는 방어기관이기 때문에 화장품과 연고 같은 의약품에 배합되어 있는 유효 성분이 잘 침투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화장품과 연고의 유효 성분들이 어떻게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화장품의 유효 성분과 의약품, 연고의 효능 성분이 피부로 들어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적 방법, 생화학적 방법, 물리적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화학적 방법은 해당 성분이 물, 溶제, 계면활성제, 그리고 리포솜 기술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피부 속으로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물이나 溶제에 유효 성분을 녹이면 그 유효 성분이 물과 溶제를 통해서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은 피부 침투 능력이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부 속으로 절대 못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피부에 침투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작은 미세한 캡슐 안에 유효 성분을 넣어서 피부 속으로 해당 캡슐과 유효 성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을 바로 리포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도 피부 속으로 유효 성분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면활성제 성분도 피부와 유효 성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서 해당 유효 성분이 피부 속으로 잘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화학적 방법으로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성분에는 대표적으로 펩타이드 성분이 있습니다. 펩타이드의 분자량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쉽게 피부 속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대화와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다양한 펩타이드 성분들을 활용하면 피부 재생과 세포 재생, 그리고 세포 대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에는 이온 도입법, 초음파법, 마이크로 니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사실 에스테틱이나 피부과에서 활용해서 우리 피부에 유효 성분들을 침투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집에서 실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장품의 유효 성분과 의약품의 유효 성분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피부 속으로 유효 성분들을 침투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방어기관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유효 성분과 의약품의 유효 성분이 제대로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바르는 의약품, 연고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걱정하지 마시고 잘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팁 되시기 바랍니다.